그래서 살기를 원했던 오케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문법이 뭐죠, 제목이?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사 중에서도 지금 방금 뭐 끝났어요? 이 앞에 68까지 뭐를 끝낸 거예요? 68까지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끝냈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관계부사죠. 그렇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관계사다. 관계사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지죠. 문장과 문장을 또 그렇지. 무슨 시 된다. 무슨 시 들어있다. 어떤 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뭐 관계사죠. 맞습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가르는 기준은 뭔가요? 잘 어렵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속에 어딘가 어떤 시가 들어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시인가요? 딱 시작을 알리는 말이 있죠. 어떤 시 시작을 누가 알리고 있습니까? 웨어가 알리고 있죠. 이게 어떤 시 덩어리네요.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선행사하고 관계사의 관계는 얘가 얘를 꾸며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이 뭐죠? I arrived in Paris where I always wanted to live. 왜 해석은? 항상 살기를 원했던 파리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파리는 파리인데 어떤 파리? Where I always wanted to live. 내가 항상 이 부분은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었다죠.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었다 하고 파리의 관계는 파리는 파리인데 어떤 파리?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던 파리. 그렇습니까? 얘가 무슨 시 되면 된다? 어떤 시가 돼?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where가 which 또는 대시 못 사용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 which 또는 대시 사용 안 되는 이유. 왜죠?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두 문장을 뭐 했을 때 다시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뭐 만들었을 때 다시 두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바로 나타나게 되겠죠. 두 문장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파리에 도착했다라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겠죠. 나는 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I arrived in Paris. 정확히 뭐예요? I always wanted to live in Paris. 그렇죠. I always wanted to live Paris야. I always wanted to live in Paris야. 그렇죠.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었다죠.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었다. 파리 살고 싶었어. 파리에서 살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쓰러 들어갈 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살고 싶었어? 누구 살고 싶었어? 다시 말하면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you always want to live? Where did you always want to live? 너 어디에서 살고 싶? 이 녀석이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뒷문장 속에 자 관계사는 일단 반복된 뭐가 있어야 돼? 반복된 명사가 있어야지. 반복된 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근데 명사가 합쳐지다 보니까 명사 또 다른 명사 하나는 다른 명사를 뭐 해주는 말이 돼야 돼? 이 부분은 다른 명사를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돼야 돼? 꾸며줄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냐? 파리는 파리인데 어떤 파리? 내가 늘 살고 싶어 했었던 파리.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명사가 반복된 것을 합쳐두다 보니까 얘는 무슨 절이 될 수밖에 없고 형용사 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까? 선행사를 뒷문장 속에 집어넣었을 때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os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부사 뭘 쓴다?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 문장 만들어 봅시다. 그쵸? 오케이. 얘는 반복된 거 귀찮으니까 뭐라 그랬대? 이렇게 해도 되죠? 거기에서 얘네.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한 문장 합치면 얘가 반복되죠? 그쵸? 그럼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위치로 바꾸겠죠? 그쵸? 얘를 where로 바꿉니까? 아, where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where로 바꿔야 돼? 이렇게 where로 바꿔야죠. 그쵸? 얘랑 반복되죠? 파리, 파리. 얘를 뭐로 바꿔? 위치로 바꾸다 보면 어떡할래? 얘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되죠? 둘다 된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네라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arrived in Paris, which I always wanted to live in. 그래서 시험 문제만 낼수 있는 게 많다 그랬죠. 관계 부사까지 외우고 나면. 첫 번째 방법. 뭐, 여기다가 in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죠. 그쵸? where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이, 내 안에 전치사 들어 in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두 번째 방법. 또두 번째 틀리게 하는 방법.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겠죠. 그쵸?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in은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살아있으면 안 돼요.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위치가 있는데 반대로 얘를 안 쓰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왜안 되느냐, 이렇게 했단 얘기는 이 녀석이 뭐고? 페리스고, 페리스가 in 페리스가 아니고 그냥 페리스란 말이죠. I always 이렇게 하면 얘가 원래 자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I arrived in Paris, I always wanted to leave Paris가 돼버리니까 얘는 틀린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틀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죠, 이건. 그쵸?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된다 했습니다. 그쵸? I arrived in Paris that I always wanted to live in은 되지만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왜? 관계대명사 대신 관계대명사 대신이라 그랬어. 그냥 대시 아니고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뭘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in 말고도 전치사 많습니다. at, on, 뭐, for 많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늘 살고 싶었던 파리에 도착했다라는 문장을 몽땅 다 써보면 첫 번째 이런 버전이 가능하겠죠? I arrived in Paris that I always wanted to live in. 그렇죠? 가능한 것들 모두 다 익혀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전치사에 따라가고 싶어. 그렇다면 됐으면 안 돼. 이 위치를 써줘야지. 그러면 이는 앞에 갔을 때 없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능한 버전 뭐? 뭐냐면 in which를 뭐로 바꾼다? 그렇죠? where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방법 하나 더. 오케이, 얘는 뭐할수 있다? I arrived in Paris, I always want to leave. 그래서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몇 개? 네개 있네요. 그쵸? I arrived in Paris, then I always want to live in. I arrived in... 하나 더 있다, 참. 아이고, 하나 빠졌네. 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진 않지만. 생략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아, 이 버전도 있네. 됐습니까? 다할수 있죠?
그쵸? 오케이. 그다음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when it snows a lot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10월인 것 같진 않고 디셈버가? 디셈버가 몇 달, 몇 월인지도 모릅니까? 와우, 12월이죠. 몰라요? 그러면 10월은 뭔데? 악토버죠, 그쵸? 9월은? 그쵸, 세템버죠. 그쵸? I'm going to Japan. 원래는 진행형인데, 언제 일을 얘기한다? 가까운 미래에. 진행형 가지고 뭘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미래 시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난 일본에 갈 거야. 언제? 뭐 얘가 막 알아서 막 설명하네. 12월에. 이거 다 해석시켜볼까? 관계사 해석할 줄 알까? 그래서 관계사는 해석을 못하네요. 그래서 관계사는 무슨 시 역할하니까? 형용사 역할하니까 12월은 12월인데 어떤 12월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린다죠. 근데 얘 만났으니까 어떤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에. 아, 난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에 일본에 갈 계획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 가능한 버전 하나씩 해볼까요? 배틀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두 개씩 해주세요. 첫 번째 버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That is knows a lot. in입니까? 확실합니까? 오케이.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두 문장으로 포개보면 알죠. 두 문장 포개면 I'm going to Japan in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It snows a lot on December in December. 그냥 December가 아니죠. It snows a lot December가 아니고 It snows a lot in December니까. 오케이. 선행사를 두 문장 뽑았을 때 선행사를 뒤에 넣었을 때뭘 달고 가더라? 전치사를 달고 가더라.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ich나 이 자리에 which나 또는 that을 사용하면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얘를 집어 넣어보면 안다고. 됐습니까? 집어 넣어보면 it snows a lot December가 아니고 it snows a lot in December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됐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자동으로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which도 마찬가지 안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that it snows a lot in 또 생략하기 가능하다.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It snows a lot. 그렇죠? 생략도 가능하죠?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또. 일단 여기까지는 쓰면 되겠죠.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아, December를 없앤다. 이렇게. 아, in December 다 없앤다. 오케이. 자, 선행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 12월에라는 의미가 사라지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겠죠. 이 선행사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when을 뭐로 바꿀 수 있다?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in which it snows a lot 할 수도 있고 또 또, 이건 두 문장 나눈 거고. 이건 두 문장 나눈 거고. 같은 문장, 똑같은 의미, 하나. 네개 했네. 더 있네. 더 있잖아. 그렇죠. Which it snows a lot. 오케이? 됐습니까? 얘가 살아있으면 된다니까, 얘가. 됐습니까? 다음, That's the factory where they make lots of cars는 뭔 소리예요? 오케이, okay, 팩토리가 공장이니까 저게 그 공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게 that is a factory입니다. 팩토리는 팩토리인데 누가 뭐 하는 where they make 그들이 만든다는데 관계 부사 where가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이겠죠. 무엇을 만드는 lots of cars 많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저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라는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첫 번째 같은 문장. 일단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where를 꼭 써야 돼, where 대신에 which나 that을 못 쓰는 이유는 뭐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아, 두 문장. 두 문장 나누면 어떻게 되니까? That is the That is the factory 더하기 They make lots of cars in factory. cars in the factory. They make lots of cars the factory가 아니죠. 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은 많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 공장이 아니고 그 공장에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뒤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ere로 바꾸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아니고 일로 가죠. 그 다음에 팩토리 꾸미로 이렇게 슝 들어가게 되면 That's a factory where they make lots of car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버전 That is the factory they make lots of cars. 그렇죠? 생략할 수 있고 또 그렇죠. That is the factory in which they make lots of cars. 또 그쵸? 또? 그러면 같은 문장이 하나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라는 거네요. 1번. 민규부터 해볼까요? Place where I live. 오케이. 그러면 2번 다음
그다음에 3번. 이게 없네요? 네.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where I live. 재영아, 뭔 소리야? 그렇죠. 나의 사무실은 있다. 멀리 있지 않다네요. Is not far. 뭐로부터? 장소로부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내가 사는. 나의 사무실은 제가 사는 곳과 멀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같은 문장 버전. 1번. 아, 1번. 그렇죠. Where I live.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그 장소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이죠. 그렇죠? 뭐, not far from the station, not far from the store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장소라는 단순한 단어죠. 근데 왜 my office is not far from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다.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같은 문장. 그렇죠. 이 버전도 가능하죠.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I live. 오케이. 또. 아, 했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더 플레이스니까 in the place니까 in the place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in which죠. which in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리브 뒤에. 아, which I live 주요 버전도 있죠. 그 다음에 또이 경우에는 that I live in that I live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대해서 앞에서 전치사가 오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006 was the year when Germany hosted the World Cup이 뭔 소리죠? 2006년도는 독일이 개최했었던 그 연도이다. 2006년은 the year 연도다 그러고 있죠. 연도는 연도인데 누가 뭐 했던 when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했었던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더 year 뭐더 year in the year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in which 또는 난 that 꼭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 that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in 됐습니까? 그러면 the year 특별합니까? information을 많이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자리에 2006 was when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번엔 배열하기네요. 배열하기.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 먼저 배열해보자. Is there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민규 하면 되겠네. winter is the season when we can go skiing. 다음 계속해서
This is the place. 다음 뭐라고?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예, 그러면 이번에 해석하기.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뭔 소리예요? 그렇죠. Is there a place? 하면 place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도 존재 여부를 묻는 거네요. Is there니까 장소가 있나요? Is there a place? Place는 place인데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Winter is the season when I can go skiing은 뭔 소리죠? 그렇죠. Winter는 시즌이다, 계절이다. 계절은 계절인데 when we can go skiing,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갈수 있는 시즌이다. 오케이, 그 다음 This is the place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은 뭔 소리예요? 태어난 건 아니고요. 태어난 장소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태어난 born. 그렇죠. 이게 태어난 장소고요. Is buried의 뜻은 뭐 되어 있는? 묻혀 있는. 맞습니다.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위대한 시인께서 묻혀 있는. 그러니까 묻다라는 단어 어디선가 배운 적 있죠? 묻다, bury, 3단 변신 이렇게 하죠. bury, buried, buried. 오케이, 그렇다면 자 여기에 a place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생략할 수 있죠. Is there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더 place니까? 뭐더 place니까?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n which 이거 바꿔 쓸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시즌 뭐더 시즌이니까 뭐더 시즌이니까 그쵸. In the season, in winter, in spring, in the season, in the season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We can go skiing 뭐더 시즌? In the season, 그 계절에 in the season, in winter. 그다음에 this is the place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오케이, 그래서 뭐더 place? In the place니까 얘는 뭘 바꿔 쓸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빙판할 만한 말. My dad was born in Busan. Busan is the place where my dad was born. 그러면 my dad was born in Busan의 뜻은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어디에서? 부산에서라는 문장을 Busan is the place. 부산이 뭐다? 장소다. Where my dad was born. 누가 뭐 했던? 아버지께서 태어났었던. 이런 걸로 바꾸란 말이죠. 그럼 1번. 다음. We spent our vacation in that city를 바꾸면 That city is the place where we spent our vacation. The city is the place where we spent our vacation이 뭔 소리예요? 다음. 그렇죠. 저 도시는 장소다 이러고 있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we spend our vacation 했던, 우리가 우리의 방학을, 휴가를 보냈던 장소입니다. 그럼 the place 선택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The city is where we spent our vacation. 뭐더 city? In the city니까 얘는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어? 알겠어?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다음, I arrived at her house at 7 o'clock. 이런 문장. 재용.
when I arrived. Okay. Seven o'clock is when I arrived at your hom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안 됩니까? 왜? 네. 소란에서 없다. 아, 못 올래요. The time. The time. 7 o'clock is the time when I arrived at your house. 그렇죠. 소란에서 특별합니까? 소란에서 특별합니까? 그 장소, 그 시간 특별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만 얘는 where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제, 민규가 한 게, 아, 재영이가 한 게 맞죠. 그것도 맞죠. 7 o'clock is the when I arrived at your house 해두고 7 o'clock is the time when I arrived at your house 또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when은 그러면 뭐의 when이지?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렇죠. 근데 다른 when은 뭐가 있죠? 이런 when 말이에요. 얘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when도 있고, 그렇죠? 뭐의 when도 있다? 의문사 when도 있고, 또? 뭐뭐 할 때 when도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할래, 얘들? 그렇죠. 나중에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구분할 줄.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관계부사 why하고 how에 대한 얘기네요. 오케이,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재영이, 아, 민규, she. She likes only her boyfriend dresses.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Done.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depressed. Okay, 재영, parents? Parents don't like the way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그 다음에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depressed. 그 다음에 parents don't like the way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Okay, 그래서 다음 채점 다 맞았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다 맞았죠. 오케이, 그럼 she likes the way. The way 하, 이건 왜 안 되죠, 이건? 관계 대명사 how는 선행사 the way가 있을 경우에 쓰지 않는다. 그렇죠? The way 하든지 아니면 the way 대신 뭘 쓰든지. 그렇죠? The way 대신에 how를 쓰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the way how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뭔 소린가요?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가 뭔 소린가요? 그렇죠. 방법은 방법. 친구가 그다음에 남자 친구가 그렇죠. 그녀는 마음에 들어한답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한대요? 그 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하는 그녀의 남자 친구가 옷을 차려 입는 방법을 마음에 들어한다. 어, 저런 식으로 옷 입는 게 참 마음에 드네. 저런 way로 dresses 하는 게 참 마음에 든다라고. 아, 난 네 옷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그니까, 오케이. 그녀는 남친이 옷 입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The way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How를 쓸 수도 있다.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both ways in the way.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how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는 된단 말이야. She likes the way in which her boyfriend dresses.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갔으니까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대신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 예? 얘는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똑같은 문장들 쭉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이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she likes how her boyfriend dresses. 그 다음에 she likes the way in which her boyfriend dresses. 그 다음에 she likes 돼 있네. That Let's 이런 것도 되고요. 네, 됩니다. 대신 위치를 넣어도 되고요. 졸립니까? 오케이, 그 다음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depressed. 그니까 뭔 소리죠? 그렇죠. depressed. 어떤 신경질적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우울하니도 우울한. 그쵸. 저기 막 뻔뻔함의 극치죠. sad, blue, unhappy. depressed. depressed. 뭔가? 오케이. 그러면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depressed. 하면 나는 뭘 안다? 이유를 알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피터가 매우 슬퍼하는 이유를 안다. depressed 한 이유를 안다. 예. 이거? 이건 있어야 되죠. 대시 생각했잖아요. 대시나 위치가 생각했잖아요.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in. 갑자기 distract 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왜 why를 써야 되는지, 왜 why를 써야 됩니까? 자, 첫 단추를 계속 못 끼우고 있죠. 내가 이 질문 하면, 뭐 하면 돼? 그렇죠. 두 문장 나누면 되죠. 두 문장 나누면 어떻게 된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I know the reason. 더하기. Peter is so depressed. 그렇죠.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러니까 피터는 매우 슬퍼합니다. 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Peter is so depressed the reason이 아니고 for the reason이죠. 그 이유 때문에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고 두 문장 많을 때 뭐로 바꿔 쓸수 있고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얘가 일로 이렇게 가죠. 그쵸?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죠. I know the reason for which Peter is so depressed. 그니까 그 다음에 난 데스고 싶은데 그럼 너좀 뒤로 가. I know the reason that Peter is so depressed for. 저기 내 생략돼요.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I know the reason Peter is so depressed for. Which도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면 which가 생겼는지 뭐, what, that 생겼는지 알게 뭐야. 됐습니까? 네, for that은 안 되고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질문 했습니다. I know the reason Peter is so depressed. 당연히 되죠. Why도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the reason 특별합니까? 그래서 I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되죠. 됐습니까? 의문사입니까? 왜 피터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거 해석만 가지고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찾는 사람은 이거를 이거 의문사야 라고 착각 잘못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알죠. 뭘 하냐면 피터가 왜 슬퍼하는지를 이거 왜네 왜? 왜라고 해석되니까 뭐다? 의문사다. 자,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쵸? 간접 의문의 주절이 뭐야? I know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이 Why Peter is so depressed는 똑같은데 Okay. I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Do you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그 다음에 I don't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자, 이거는 나는 뭘 안다야? 이유를 안다죠. 얘는 이유란 뜻의 관계사죠. 그쵸? 하지만 얘는 뭐예요? 의문사죠. 왜? 너는 아니, 뭘 아니? 피터가 왜 슬퍼하는지를. 이건 모두하게 뭐야, 이건. 자, 이 문장부터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I know. The reason 더하기 Peter is so depressed for the reason 그것 피터는 매우 슬퍼합니다.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거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두 문장 나누면 Do you know 더하기 넌 아니, 뭘 아니? 피터가 왜 화가 났는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의문사죠, 얘는. 됐습니까? 왜 화났는지. 이걸 보고 얘가 Why is Peter so depressed?가 Why Peter is so depressed? 되는 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 얘는 뭐?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죠, 얘는. 얘는 관계사지만. I don't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일단 나는 모르죠. 뭘 몰라. 이유를 모르죠.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러니까 마치 관계사처럼 보이죠. 두 문장 나누면 나는 모르죠. I don't know. 난 모른다. 더하기. Why is Peter so depressed? 나는 몰라, 모를. 피터가 왜 화내는지. 이거 똑같은, 뭐야, 다. 직접은 뭐, 간접은 뭐죠. 선생님, 근데 이때는 물음표 있으니까 이거 의문사 아닙니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물음표 없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왜 화났는지 모른다죠. 피터가 왜 화를 냈는지. 피터 왜 화내니 더하기 난 모른다. 너는 아니 더하기 피터 왜 화를 내는지. 근데 얘는 뭐예요? 나는 뭘 안다야. 나는 왜 화를 냈는지 안다가 아니고 나는 뭘 안다? 이유를 안다. 얘도. 이유를 안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피터가 화를 내는 이유. 그러니까 아직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부분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 Parents don't like the way 부모님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그렇죠. 방식이죠, 방식. 방식은 방식인데, 누가 뭐 하는 방식? 그들의 10대인 자녀들이 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방식. 그렇습니까?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말을 이쁘게 하니까, 그렇죠. 뭐 존나, 씨발,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안 하죠, 그런 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본문장, the way 뒤에 생략된 말은, The way 뒤에 생겼단 말은 당연히 뭐다? How다. 이 how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대신 the wa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렇죠. Parents don't like how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이렇게 된단 말이죠. The way how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됐어. 이번에는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랍니다. 그러면 민규. 재미있는 리즌.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 답. 예, 그래서 세점. 어? Bob told, 아, 내가 안 적어 이건. Bob told me the way in which he finished the work. 고쳤어. 그럼 이렇게 해서 채점.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Bob told me the way in which he finished the work. 그점. 오케이. 자, 문제의 조건은 뭐예요?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좀 문제가 있죠. 얘는 뭘쓴 거예요? 관계 대명. 이렇게 해서 틀리는 문장은 아닌데요. 잘 했는데요. 얘는 지금 뭘 썼어? 관계 대명사를 썼죠. 그렇다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How로 쓰면 되는데 앞에 the way 왔으니까 Bob told me the way he finished the wo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the way를 빼버리고 Bob told me 그렇죠 how he finished the work 이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 부사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거겠죠. The way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뭐예요? The way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뭐예요? 선행사잖아요. 선행사. 됐습니까? 그러면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how를 써야 되겠죠. 조건에 맞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the reason,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해서 the reason 생략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Tell me why she called me. 나한테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었던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Bob told me how if Bob은 나한테 말을 해줬죠. 뭘 말해줬습니까? 그가 그 일을 어떻게 끝냈는지. 그렇죠. 그 일을 끝냈던 방식을 말해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관련한 말을 배려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이번에는 민규하면 되겠네. 모르겠다. 네, 2번 다음 please. Please 2번 하라니까. 'Please tell me the way you passed the test.' 2번 재영, 아 재영이, 아 재영이 해보자. 1번, 3번에 1번, 3번에 1번.
The reason was upset. Why he is clear. Okay, 그래서 링크 채점 1번 틀린 것 같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버전은? 이렇게 오케이. 다은이가 생각하는 버전은? 오케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을 모아서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게첫 단계인 거죠. 업셋이 뭐예요? 하나 is angry, very angry. 그러면 이거 조합해서 뭐더 리즌도 보이고 히도 있고 와이도 있고 뭐 워즈도 있고 업셋도 있고 이제 클리어 가지고 만들고 싶었던 우리말 뜻이 뭐 같아 민규? 클리어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명백하다. 그가 왜 화냈는지는 확실해.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화를 낸 이유. 그쵸? 그러면 이유 여기 있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었다? 그가 화를 냈었다. The reason why he was upset. 이게 바로 he was upset 했던 이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선행사라 그러고 얘를 보고 관계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답이죠. The reason why he was upset. 이 문장, 그렇죠. 그 이유가 화가 났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화가 났고, 그 다음에 왜 그는 확실하니? 뭐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그는 화를 내게 업셋이 동사로서 화를 나게 만들다도 있으니까 그가 화나게 한다. 누구를? 이유를 화나게 한다. 왜는 명백하지? 과거에도 명백했고 지금도 명백하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이 문장이 이제 뭔가 화를 냈었던 이유는 명백하다. 그렇습니까? 언제 화냈어? 과거에 화냈죠. 언제 확실해? 언제 확실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민규, please tell me the way you passed the test의 뜻은? 그렇죠. 네가 시험 통과했던 방법 이 말이죠. The way는 the way인데 누가 뭐 했던 the way냐? You passed the test 했었던 the way. 네가 시험을 통과했던 그 방법을 제발 나에게 좀 말해. 맞습니까? 4번. I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in that way가 뭔 소리야? I solved the difficult. 나는 뭐 했다? 해결했대죠. 풀었대죠. 뭐를? 그 어려운 문제를. 저런 식으로, 그렇죠. 저런 식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내가 뭐 했던? I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했었던. 저게 바로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었던, solve the difficult problem 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because of this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면 이게 뭡니다? 이게 바로 뭡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라고 해야 되죠. This is the reason인데 누가 뭐 했던? Why? 그렇죠.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그러면 뭐더 리즌? For the reason, 그러니까 예, for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e reason 특별합니까? 그래서 얘를 생략하거나 또는 얘를 생략한 버전도 가능하죠. This is the reason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그니까 Now, I got the old book through this way네요. I got the old book through this way. Through this way가 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말이죠. Through가 뭐 뜻이에요? 통과하여, 뭐뭐를 통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through this way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Through this way. 이런 방식을 통해서 through this way. 통째로 많이 쓰이죠. In this way하고 같은 뜻이죠. 이런 식으로 in this way 이런 식을 통하여 through this way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올그 낡은 책을 오래된 책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This 그렇죠. This is the way다. Way는 way인데 누가 뭐 했던? is 그렇죠. I got the old book. This is the way I got the old book. 그러면 this is the this is the way how I got this old book 하면 I got the old book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the way 대신에 뭘쓸수 있다? How를 써서 그렇죠? This is how I got 됐습니까? 어렵나요? 오케이, 생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부사에서 해서가 the place, the time, the region 등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얘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 했죠. 설행사를 생략하고란 얘기는 the place, the time, the region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관계부사 앞에 설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말은 뭐냐? 이거 말고 뭐 the station, 그니까 뭐그 다음에 뭐 2006, 그니까 그 다음에 For you 이런 식으로 Because of you 이런 것들은 걔들을 생략할 수는 없고 반대로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선행사일 때는 의미 없는 선행사일 때는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거꾸로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를 생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밑에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관계부사 where는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은 생략하지 않는다로 배우겠죠. 제가 배울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배우고요. 좀더 지나면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배우게 되겠죠. 됐습니까? 문법이란 언어라는 건 자꾸 변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That's the reason why I was late for the meeting. 저게 바로 뭐다? 이유다. 이 리즌이 특별하지 않을까? That is why I was late for the meeting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the day, the time이 아닙니다. the time이 아니고 the day when I left Seoul was cloudy. 내가 서울을 떠났던 그날은 매우 흐렸습니다. 이때는 when을 생략해버리고 the day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놔둔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게 뭐냐? 그러면 생략할 수 있으면 why, 없으면 n을 써라. 그러면 she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서 읽으시고 생략할 수 없으면 그냥 읽으세요. 민규. 오케이, okay. She knows the reason he looks unhappy. Why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다음. The city. 그러면 the city는 생략할 수 없으면 where는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The city I live is by the city, by the sea. 참. 됐습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죠.
The city I live is by the sea.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재영이 to December 25th. When Santa Claus comes, December 25th is when Santa Claus comes. 내일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4번, 다음. 'Can you show me how you made it?' 얘는 생략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재영, 아, 민규 채점. 아닌 것 같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오케이. The day는 생략할 수가 없죠. The time이 아니잖아요. 대신 뭐를 생략할 수 있어? When을 생략할 수 있죠. 응? December 20, 자, 다시 또 보여줄까요? 더 데이가 아닙니다. 어? 더 타임이야 생략할 수 있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더 데이는. December 25th is the day Santa Claus co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생일 때 말을 써라. 민규. That's the pool where I used to swim. 다음. 아, 웨어로 바꾼다. 오케이, 다음. That was the reason why she was crying. 재영. 그래, when we can live safely on earth will come. 다음 채점. 어? 다 맞았다. 그렇죠, 다 맞았죠? 예, 1번 해석. That's the pool where I used to swim. 뭔 소리예요? 이것은 내가 수영하고 있던 그. 그렇죠. 자, 내가 너한테 시킨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이거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이게 뭔 뜻이죠? 그렇죠. 학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뭐라고 했어라. 예를 보고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뭐뭐 학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민규씨? 그렇죠? 이거 말고 I am used to 는 뭐 뜻이야? I am used 까지 뭔 소리야? 그렇죠. 익숙하다죠, 이거. 그러면 난 수영하는데 익숙하다. I am used to 전치사니까 이건. 그쵸? 이거 배웠죠? 얘 대신 바꿔서 쓸수 있는 거 뭐? 그렇죠? accustomed로 바꿔 쓸수 있죠? 맞습니까? 익숙해진 전치사 2기 때문에 I am accustomed t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내가 저것이 바로 수영장이다 이거죠. 저것이 수영장이다. 누가 뭐 했던? Where I used to swim. 내가 수영하고 있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 인더풀. I used to swim. 뭐더 풀? 인더풀이니까. 그렇죠. 인더풀로 선행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나가죠? 뭘 달고 나간다?
전치사 in을 달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where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was the reason 생략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why를 생략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게 바로 뭐였다? 그녀가 울고 있었던 이유였다. 됐습니까? 저게 바로 그녀가 울고 있었던 이유야. Today when he can live safely on earth we come. 뭔 소리야? 지구 위에서 어찌 뭐한다? 우리가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네요, 그렇죠? 근데 얘 만났으니까 얘 뭐야? 관계 사주 그러면 다른 나인데 누가 뭐 하는 날?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는 날. 앞만 길어봤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will come. 그게 올 거야, 이 말이야. 그게 올 거야. 그게 뭐? 날이 올 거래죠. 날은 날인데 어떤 날? When we can live safely on Earth. 우리가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when 써야 되는 이유? 왜는 써야 되는 이유? 그쵸, 이거 언제란 뜻이죠, 그쵸, 이거? 그쵸, 의문사죠,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관계 부산대, 이거 의문사죠? 왜 써야 되는 이유? 오케이, 당연히 모더데이 온더데이죠. 온더데이 왜 온입니까? 왜 온더데이입니까? 캘린더 타임이니까 모더데이 온더데이 모더이어 인더이어 모더타임 at the time. 됐습니까? 모르면 익히세요. 내가 인이라고 했는데. 너? 몰라요. 안 들렸는데요? 난 너한테 해석밖에 안 시킨 기억인데, 그거. 해석 누구야? 너한테도 시켜줘.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있다. Today on which we can live safely on earth will come. 또 되겠죠? 알고 있죠? 그렇죠? 다음번에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죠? Today that we can live safely on earth on will come. 대체 쓰면 문장이 희한해지네요. Today that we can live safely on earth on will come. 여기 earth 뒤에 그때 여기 대수 사용했을 때 여기 끝에 on이 있어야 되겠죠. The day that we can live safely on earth on earth on will come.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다들 잘 쳤죠? 그쵸? 중앙보다 다들 잘 쳤죠. 그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쓰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는 발로 표시를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타이핑합니다. 1번 Nobody told her the reason he came here for that reason. 다음 Nobody told her the reason why he came here. 발로 칠 부분은 the reason 또는 why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둘 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Nobody told her the reason, 또는 nobody told her why he came here.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ank you. I don't remember the days I was young then. I don't remember the days when I was young. 그래서 나는 뭐가 기억 안 나는데요? 그 날이 기억 안 나는데,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내가 젊었던 그 날이 기억 안 난다. 난 젊은 시절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The bakery is the place she works there. 오케이. 그래서, 대형하면 되겠네? 아, 참, 생략 가능한 뭐? 어, 데이즈. The days, 생략 가능하다. 네, 그대로. 데이, 아, 더. 그렇죠. The bakery is the place where she works.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뭐? Where? 예, 근데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죠. 더 플레이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 채점? 아마 맞다? 그렇죠? 그렇죠, 2번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The days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The days는 어떻게 생략합니까? 그렇죠? The time입니까, 이거? 아니요, 아니요. when을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다 맞다며. 틀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why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for the reason. 그러니까. 그렇죠. for which not that he came here for.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을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음. 모더 데이즈니까 온더 데이즈니까 온 위치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akery is the place where he works. where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더 플레이스 생략하고 where 생략하고. 아, 더 플레이스 놔두고 where 생략. 어, 또 생략할 수도 있고 또. 모더 플레이스니까 at the place, at the bakery죠, 그쵸? 그래서 뭐? at which로 바꿔서도 되겠죠. 네? 진짜 알죠? 네, 그 다음에 4번 바르게 해석하고 생략된 관계부사를 써라. 그러면 생략된 부분을 읽고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읽고 해석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민규. This is the place. 네, 생략된 거 놓고 쭉 읽으면 되겠죠. 응. 모르겠어? 응. 재형. 아, 다 알겠어요. 하고 있잖아. 아, 예. This is the place where they build a theater. 는, 그럼 해석. This is the place where they build a theater의 뜻은?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곳이야. 그들이 극장을 지을 그들이, 그쵸, 극장을 지을 장소다. 여기가 거기다. 이거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교향도다. 누가 뭐 하게 돼? Where they will build a theater. 그들이 극장을 건설할 장소이다. 그니까, 계속해서 2번. What is the reason why the meeting was cancelled? 뭔 소리야? 아, cancel.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 잘 알죠? cancel 뭐 하다? cancel 뭐 하다? 에이, 게임 안 해? 취소하다죠. 오케이, cancel. 이렇게 써있잖아. 오케이 아니고 반대쪽이면 아니겠지. 오케이가 아니겠지. 캔슬 취소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미팅이 취소했어. 취소 당했어. 그래서 was cancelled를 보고 뭐라 그래? 와, 3. 지금. 당하는 태 패시브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Why the reason? 이유가 뭡니까? 누가 뭐 했던 미팅이 취소되었던 회의가 취소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사 파트 2학년의 큰 고비 중에 하나예요. 관계사 파트라고 모두 끝이 났고요. 그러면 내일 와야 되겠죠? 그래, 너는 일찍 오고. 내일요? 몇 시에? 내일도 갈까요? 시험 치러 가야 돼. 시험 치러 오는 거. 아, 이거 알고 있어. 누가? 자네는 수요일 날. 네, 몇 시에 와요? 예? 저요? 너는 어차피 일찍 오잖아. 몇 시에? 내일 방법 바뀔 때 와가지고 그때요. 뭐 때문에? 그때 오면 안 되겠죠. 3시 이후에 있으면 돼요. 때문에 빨리 맞춘 거. 그래, 왜 일찍 맞춘 지금 거지? 지금 안 돼. 왜 일찍 맞추냐? 자, 그래서 관계사 시험 1차. 오케이. 네? 시험 지금 달라고? 안 됩니다. 이제 시험이 51일 남았네요. 뭐가 많이 남아요? 자, 이제 비교구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쵸. 그줄 알았어. 뭐래? 뭐, 딱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비교급은. 비교급 최저급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인데요. 그 다음에, as 원급, as tall as겠죠. as tall as you. 너만큼 키가 큰. As tall as me, as tall as I. 나만큼 키가 큰. 비교급 플러스 10. taller than you겠죠.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더 플러스 10급. the tallest. 그 다음에 as 원급,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you can come. as soon as you can come. as soon as you can come. 네가 올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come. 네가 올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come. 그가 그럼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두배더 키가 큰. Twice taller than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세배더 키가 큰. Three times taller than. 안 되겠죠, 그쵸? 세 번째고요, third는. 세 배, three times. 그게 배수입니다.
1배는 뭐예요? 없어져야죠. 맞습니까? 1배는 once죠, once. 2배는 twice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하죠. 그렇죠? 또 1배 하지? 안 할 것 같은데. 어? 그냥 1배 하지? 1배 하지? 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 오케이, 비교급 and 비교급은 봄이 되면, 아 여름이 다가오니까 it gets hotter and hotter. 이거죠? 그렇죠? It gets hotter and hotter.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The longer the class is, the more boring. 그렇죠? The longer the class is가 뭐야? The longer the class is. 수업이 어떨수록? 더 길수록 더 more boring. 더 지루해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higher we go가 뭐야? The higher we go, the colder it is. The higher we go. 그래서 더 뭐 할 수,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란다. 그걸 더 뭐 할수록 더 뭐 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는 뭐 한다? 단수 취급한다. 왜 one of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가 아니고 스포츠 s 꼭 써야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자, 비결은 뭐냐? 비결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서로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할 때 쓴다. 맨날 여러분들 비교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 제가 들으셨어. 딴 과목 못 할 건데. 네? 딴 과목 못해. 수학은? 수학은 포기하라고 딴 거 먹고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할 건데? 못 치고 만다고? 그럼 안 될 건데.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될 텐데. 예, 비교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비교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원급 비교와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가 있고 또 최상급 비교가 있겠죠? 그쵸? 예, as fast as a car 하면 되겠죠? as fast as a car 자동차만큼 빠른 as fast as a ca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as quietly as 수진이네요. 그쵸? Sam은 수진이만큼 조용하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Sam이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나 수진이가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나 둘이 삐까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Sam은 조용하게 말합니다. 수진이만큼 조용하게. Sam spoke as quietly as 수진. 이때 quietly의 뜻은 조용하게죠. 조용하게 부사죠. 부사.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더 조용하게는 뭐죠? More quietly. 그렇죠. More quietly죠. 여기는 그래서 more quietly가 아니고 more가 없는 quietly가 왔으니까 오케이. 무슨 급이라 한다? 원급이라 한다? 비교급이라 한다? 최상급이라 한다? 원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as 원급 as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원급 as 주어 can 또는 could 하고 있네요. Yuri arrived at the station as soon as she could. 그래서 Yuri arrived at the station. Yuri가 뭐 했대요? 여기 도착했대죠. As soon as she could. 그냥 가능한 빨리.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말이죠. 그렇죠?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됐습니다. 오케이. could 뒤에 생겼던 말은 as soon as she could arrive at the station 이 생겼죠. 됐습니까? could는 뭐니까? could는 뭐니까? 뒤에 뭐가 온다? 아,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뭐 잘 알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사 as 원급 as three times as tall as you 너보다 세 배만큼 키가 큰 three times as tall as you 됐습니다.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 이 섬은 저 섬보다 몇 배만큼 크대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안 보던 표현이죠. 배수사 같은 경우에. 이, 네. 네. 두 배, 세 배. 됐습니까? 이 섬은 저 섬보다 다섯 배만큼 크기가 큽니다.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 됐습니까?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는 500원 갖고 있고요. 나는 5,000원 갖고 있어. 아, 1,500원 갖고 있다 치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갖고 있다. I have. 그렇죠. I have 뭐? 3 times as 그렇지. as much as my friend. 그니까, 난 세 배만큼 많이 갖고 있다. I have three times as much as my friend. 그니까, 할 수 있죠? 그쵸? 모르면 써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지금까지 원급이었습니다. 이제 비교급입니다. Airplanes are safer than cars. safe의 비교급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떻대요? 비행기는 우리 사고가 안전해요. 그냥 안전하다고 하지 마시고 꼭 더 안전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더 안전합니다. Airplanes are safer. 더 안전하대요. 자동차보다 than car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급 엔드 비교급입니다. The weather is getting colder and colder 하고 있네요. 그렇죠? 날씨가 그래서 뭐 점점 더 뭐뭐하니에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중입니다. Getting colder and colder. 그 다음에 더 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렇습니까?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이게 뭔 소리예요, 재영?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그냥 뭐 하고요? 그래서 every time she thought about it, 그렇죠?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she thought about it. 그녀가 그것에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she thought about it. 이거.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민규. 민규.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그녀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가 더 그것을 좋아하게 그렇죠.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가 점점 더 그것을 더 마음에 들어하게 되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보자.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살찐다. 준비됐습니까? 아, 네. 됐습니까? 더 많이 먹을 네가 더 많이 먹을수록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are. 세 전부 다.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are.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살이 찐다.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are.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are. Let's try this. Long time, you can catch up. The more you eat, the more you are fat. 됐나요? 네, 가볼까요? Sleep. 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면 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The longer you sleep, tired. 다 쓰면 되겠네요. The more tired you are. 그래요. The longer you sleep, the more tired you are. 됐습니까? 삐졌어? 자꾸 쓰라고 그래서. 네? 삐졌어, 자꾸 쓰라고 그래서.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비교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이래요. 더 최상급, 뭐요?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쓸데없습니다.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of all. Of all 뒤에 생긴 말, of all. 그렇죠. 한 명 빼고 다 쓰면 되겠네요. 생각도 없어.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of all players. 오케이. 그래서 of all players는 누구들 중에서 모든 선수들 중에서. 자, of 플러스 복수명사 써서 누구누구들 중에서 씁니다. 그러면 in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제리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큽니다. 만들어 볼까요? 제리가 가장 키가 커요. Jerry is the tallest. 뭐 스튜디언트 써도 되고. 그렇죠. 스튜디언트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얘는 뭐 쓴다? 단수명사 씁니다. 어디 어디에서. 어쩔 때 in 쓰고 어쩔 때 of 쓰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in 쓸 때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집단에서 할 때 in 씁니다. 뽑았을 때는 못 쓴다.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 뽑습니다. 네. 아니, 뭐, 적어도 되고, 뭐, 안 적어도 되는데요. Jerry is the tallest in my class. 그러면, 제리는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키가 크다 해볼까요? 제리는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키가 크다. 그렇죠. Jerry is the tallest of my friends. 그니까 of는 못 쓴다고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 of 플러스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면 of를 쓰면 안 쓰면 인서.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in 쓰고요. 어디 어디에서니까 하나의 단체겠지. 하나의 집단. 단수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of 플러스 복수명사하면 맞고 in 플러스 단수명사면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 자체가 틀렸죠. 자, 네 말대로 of 플러스 복수명사 한 건 맞아. 어, 그렇다고 이게 맞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반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 여기다 in 써놓고 단수명사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고. In all my
뭘 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누구누구 누구 둘 중에서 할때 오브 플러스 공식으로 썼습니다. 내용상 맞는 말이라야 되겠죠. 내 친구 둘 중에서도 of my friends. There is the tallest of my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무모한 것들. This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watches in the world. 시험 문제 자꾸 어떻게 해놓고 나온다. 얘 빼놓고 자꾸 많이 했으면 물어본다고요. 네? One of 뒤에는 반드시 one of의 뜻이 뭐야? 뭐뭐들 중 하나죠. 자, 이거 꼭 여기에 최상급이 있어서 여기 복수명사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복수명사 써야 되는 건얘 때문이야. 얘가 뭔 뜻이야? One of의 뜻이 누구누구들 중 하나란 얘기잖아. 그러면 한 개, 두 개라고 셀일 수 있으라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셀 수? 여기 한 개, 한 개라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고. 그 다음에 한 개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야, 한개 중에 한 개야?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한 개라야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에 뭐밖에 모른다? 복수형밖에 모른다고. 얘 때문에. 됐습니다. 근데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면 뭐뭐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뭐라는데? Popular sports. 스포츠야, 스포츠야. 스포츠 in the world is soccer.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is soccer. 됐습니까? 그러면 됐다. 나중에 생각 안 하게 됐어. 머리가 나빠서. 오케이. 그래서 원급, 뭐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주제주제 설명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의 원급과 비교급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이뭐 머케니컬한 부분부터 먼저 봅니다. 기계적인 부분. 형용사 부사의 본급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비교급, 최상급으로 변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er 붙으면 무슨 뜻이다? 더. 그렇죠? est 붙으면 무슨 뜻이다? 가장 이란 뜻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long, longer, longest, tall, taller, tallest. 긴, 더 긴, 가장 긴, 키 큰, 더 키 큰, 가장 키가 큰. 다 알죠? 그렇죠? long, longer, longest, tall, taller, tallest. e로 끝나는 경우에 고맙게 e가 있으니까 r만 쓰거나 est. 그래서 큰, 더 큰, larger, 가장 큰, largest, 멋진, 더 멋진, 가장 멋진, nicest. 자, 그 다음에 단모 단자래요. 단모 단자. hot 이런 거죠. 그쵸? 얘가 생기기 어떨 때? 썰렁할 때. 됐습니까? 자모자래요. 자모자. 됐습니까? 끝에 얘 모음이죠. 오. 그다음에 t 자음이죠. ot. 한 번 더 쓴다. 그래서 hotter 되고 hottest,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ottest 있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음 플러스 y래. 자음 플러스 y. 그렇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pretty, prettier, prettiest, lazy, lazier, laziest. 그쵸? 그래서 누가 가장 게으르니? 누가 가장 게으르? Who is the laziest? 네 친구들 중에서? 그렇죠. Of your? 그렇죠. Of your friend. 즈 해야 되죠. The ladies of your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모음 자음 플러스 y 말고 모음 플러스 y 같은 경우에 그냥 er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야 그렇게 신이 나는지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삼음절 이상 또는 fun, ous로 끝나는 경우엔 more, most 한다.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more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나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더라 는 것을 생각한다. 쌤은 나의 반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다. 기찰은 어디에? 승강장에. 뭐보다? 일정보다 더 일찍. 일정된 것보다 더 일찍. 뭐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누구는 이것은 어디서?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다. 이 가게에서를 영어로 무엇을 하고 있어? 이 가게에서 인 디스 샵 in this shop, of this shops 아니네. 그치? in this shop이네. 그치? 누구는 제이콥은 누구들 중에 다섯 명의 멤버들 중에 가장 키가 크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멤버들 중에가 뭐예요? Of the five members. In the five member 아니네, 그치? Of the five members. 맞습니까? 지금 막 하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누구는, 다음은, 누구보다, 케이트보다 어떻다, 더 현명하다. 시제는, 현재네요. 누구는, 누구들 중에, 어떤, 가장 빨리 뛰는 주자이다. 주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쵸, 러너라고 그러죠. 아. 그 다음, 불규칙이래, 불규칙. good, better, best, 알죠?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쵸? good, better, best. 네, 친구가, 뭐, I can play basketball well. Yes, so I can play basketball well.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래요? I can play basketball better than you. I can play basketball better.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놈이 I can play the basketball the best. I can play basketball the best. 내가 제일 잘해.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걔들이 최고의 애완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중에서 그렇죠. 모든 애완동물들 중에서 of all 뒤에 생겨진 말 of all 그렇죠. of all pets 제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걔가 최고의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Dogs are the best pets.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형편없는 bad. 더안 좋은 worst. 가장 최악의 worst. bad, worst, worst. 일은 뭐예요? 일. 그렇죠. 아픈이죠. 아픈. 그렇죠? 오케이. 일도 그렇죠. 일, worst, worst. 그래서 n got a worse grade than last time. 그래서 n은 더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네요. 지난번보다 이거. N은 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N got a worse grade. 지난번보다 than last time. 예, 여기 더가 있어야 되죠. than last time이 없나? than the last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래서 네가 나보다 동전이 더 많다네요. 네가 가진 동전이 내 것보다 더 많아. You've got more coins than I.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little less least입니다. 적은 little, 더 적은 less, 최소의 least. 그래서 최소한 뭐였어? 최소한 최소한이라는 표현 접속부사 at least였죠. 최대한은 뭘까? 최대한 그렇지, at most였죠. 접속 부사고 이건. 그렇습니까? That is the least important of all. 이거 뭔 소리야? That is the least important of all. 저것이 가장 덜 중요하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지 않다.
뭐들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게 가장 덜 중요해. That is the least important. 저게 가장 덜 중요합니다. That is the least important. 저게 제일 중요해. That is the most important.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이거. 됐습니까? I have much money. 난돈 많아. I have much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little money. 이거 어디서 배웠죠? 나 그래도 돈 약간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그래서 I have som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little 나왔는데 내가 그 얘기하겠냐? I have a few friends. I have few friends라고 말하는 사람 표정은 I have few friends라고 말하는 친구 표정은 I have a few friends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친구가 두 명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는 I have a few friends. 됐습니까? 네, 뭐 비교급 최다급 쓰래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어. 나이든 농부는 무엇을 더 많은 땅 갖는 것을 뭐 했다? 원했다. 나는 무엇을 국가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라 는 것을 생각한다. 다음에 누구는 공장들은 뭐보다 위험보다 더 적은 오염을 맞아 더 적은 오염을 뭐 한다 만든다 됐습니까? 공장이 만든다 이겁니다. 여기 시키고 있다가 뭐지? 만들다라고 표현해서 공장이 만든다 뭘 만든다 더 적은 오염을 뭐보다 이전보다 됐습니까? 컬루션이 뭐예요? 컬루션 오염이네. 맞아. 어구 똑똑하네. 오케이, 누가 중국에서 온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데이가 아따 기네. 무엇을 뭐 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데이네요. 데이 비지티드 디 아일랜드. 됐습니까? 퍼센테이지가 무슨 뜻이야? 퍼센테이지. 가장 적은 아 그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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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퍼센테이지 당연히 비율이죠. 이거 우리가 제가 안 배웠어. 응? 퍼센테이지란 말안 배웠다고? 안 배워도 알아야죠 그런 건. 더 students like baseball better than tennis. Bob has the most books among us. Among us가 뭐죠? 어머, 어머, 보다, 보다, 보다. 어? 어머, 아. 그건 그건데. 어머, 그건데. 어머, 세 명인데. 3명 그건데. 세 어, 그, 비트윈, 비트윈. 어, 빅테인과 어몽이요. 오, 비트윈은 그렇지. 두명 있을 때 하고, 어몽은 세명 이상. 그렇죠. 어몽어스는 무슨 뜻인데? 어몽은 어머 우리들 사이에서 이 말이죠. 우리들 사이에서. 예. 아이고, 참, 비트윈은 기억나면서 세석이 안 되네. 기적이 기억나. 어몽어스는 우리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아니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 중에서. 그 얘기지 뭐. 어머나. Job is worse than, 아, Jason is worse than yesterday.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뭐보다, 오렌지보다, 무엇을, 배를, 뭐한다, 더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저것보다 더 좋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 one, 지금까지는 그냥 기능적인 거 했고요. 이제부터 진짜 문장에서 사용되는 거. 나는 원급, 뭐뭐만큼 어떤 한이죠? 뭐만큼 어떠한. 원급 비교는 비교급 비교와 달리 원급의 형태를 쓰며 as 원급 as의 형태로 뭐뭐만큼 어떠어떠하게 라는 뜻으로 비교하는 정보와 비슷한 정도일 때 얘기한다. 예, 그래서 읽어볼까요? 더더욱 The dog is as blind as a dog and as a bat. Blind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 문장 뭔 뜻이야? 걔는 박쥐처럼 앞을 못 봐요. 그 개는 박쥐만큼이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걔가 그가
그 다음에 부정문은 좀 not 놓고 놓으면 되겠죠. not 뭐뭐뭐. 그래서 riding a horse is not as easy. 자, as 대신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as 대신에 뭘 써야 된다? so as를 써야 된다. so 원급 as. riding horse is not so easy as riding. 그럼 뒤에 거는 왜 안 될까? 뒤에 거는 왜 so로 못 바꿀까? 여기에 as의 뜻은 뭐가 그래서 뭐만큼? 응. 뭐만큼이라고? 여기에 as의 뜻은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그니까 매우란 뜻이고 여기에 as의 뜻은 예? 예, 매우. So cold. 안 됩니다. 여기 as의 뜻은 뭐만큼이죠. Riding a bike 타는 건 만큼, 자전거 타는 건 만큼, 나에게는. Riding a horse is not as easy as riding a bike to me는 뭔 소리야? 승마하는 것은. 승마하는 것은 만큼이나 쉽지는 않다. 뭐만큼? 자전거 타는 거. 만큼. 누구한테는? 나에게는. 나에게는. 그래서 누가 더 쉽고 누가 더 어렵다? 자전거 타는 게 더 쉽다. 그렇죠. 자전거 타는 게 더 쉽다. 됐습니까? 그러면 riding a bike를 써서 똑같은 문장 만들어 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누가 더 쉽다고? riding a bike 하는 게 더 쉽다며. 그러면 뭐 말 타는 자전거 타는 게 더 쉽습니다. riding a bike is riding a bike is not as hard as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죠. 원하는 건 아니지만 riding a bike is not as hard as riding a horse. 그래서 말 타는 것은 만큼이나 어렵지는 않다. 오, 그렇죠. 여기에 easy의 반대말 뭐니까 hard 썼으니까 이거 똑같은 문장이고 또 뭐하니? 생각 안 하고, 어? 또, 오, riding, 이제 한 개가 왔군요. riding a bike is, 뭐 하냐, 너? easier than riding a horse. 이거하고도 맞죠? 그쵸? 뭐가 이 문장의 뜻이 말 타는 것은 나한테는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며. 그쵸? 그러면 말 타는 자전거 타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 어떻지 않다? 어렵지 않다 또 되고 자전거 타는 게 어떻다? 더 쉽다 말 타는 것보다. 여기 뭐 to me란 말은 뭐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비교 표현 다 배우고 나서 다음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을 다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하나라도 고르세요. 이런 문장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은 문장은 이와 같죠. I can play soccer better than you가 일단 뭔 뜻이야? I can play soccer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축구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you can't play soccer as well as me는 뭔 뜻이야? 나만큼 축구를 잘하지는 못한다. 이거 두 개 같은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February가 뭐예요? 6월 January는
1월 랩탑 컴퓨터가 뭐예요? 노트북이죠? 어떤 불은 성인 남자 키만큼 높이 자란다. 얘는 고양이만큼 빨리 날린다. 토끼만큼 빨리 날린다.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크지는 않다. 그 말은 영국, 미국을 주어로 바꾸면 미국은 영국보다 땅이 더 크다. 말이죠. 땅이란 말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크다 작다 이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쇼, 레퓨지 쇼. 더 쿠킹 쇼 is as interesting as the 퀴즈 쇼가 뭔 뜻이에요? 요리 쇼는 퀴즈 쇼만큼 재미있다. 사워가 뭐였더라? 신. 컴포터블은? 편안한. Dear. 가까이에 있는. 그 수업 시간에 자꾸 한눈 팔더니, 어? Dangerous는 위험한.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아름다운 뭐죠? Beautiful. 은 금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 Valuable이 뭘까요? 가치가 있는. 은은 영어로 뭐죠? Silver. 금은 골드. 그러면 은은 금만큼 가치 있지 않단 말은 금을 주어로 바꾸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게 같은 문장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56부터는 다음 시간에. 네, 숙제 안 해오면 어떡할래요? 189쪽까지 문제 풀이 해와야 되는데 만약에 숙제 안 해온 사람 있으면 어떡할까? 숙제 들려요. 있으면은 그 사람이 숙제 다 할 때까지 남아서 다 뭐하냐 너? 정신 좀 놓고 가요, 요새? 오케이. 숙제 다 안 해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숙제 다 할 때까지 수업을 시작 안 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그거 문제 풀어오고 숙제 오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셨습니까? 숙제 안 풀어오면, 네? 모르는 건 뭐 못 풀죠. 안 들여다보는 게 문제죠.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험 범위에 뭐가? 아, 뭐 나오냐고? 비교급 나오고요, 투투용법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사역동사 나오고, 시키다, 메이크 해브랜드 나오고, 간접의문 나오고요. 투투 1학년 때, 아, 1학년 때 나왔잖아요. 응. 동명사 나오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법, time to go home, 그다음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